어떡해? 다른 괜찮아? 어제 춤춘 거 못 봤냐? 그래서 더 나빠진 건 아니냐는 거지. 쓸데없는 걱정. 뭐냐? 너 좋아하냐? 미친 거 아니야? 아, 됐다. 야, 봐봐. 오, 쟤 개다. 왜, 누군데? 어제 개울개 오그. 아, 존나 오그. 아, 오그. 아, 그 전에 노래 부르던 남자 있잖아. 내가 학기 출부터 겁나 들이댔다잖아. 진짜? 근데 아직도 안 사귄 거야? 어, 결계 미친 오그. 자림아. 자림, 왜 그래? 좀 피곤해서. 재림아, 갈 때 이거 마셔. 있잖아. 장기자랑 이후로 자림이가 차가워. 자림 안녕. 안녕. 수련회 때 내가 실수한 걸까? 딱히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. 항상 차갑잖아. 한 360도 바뀐 것 같긴 해. 그치. 그대로란 거잖아, 내 바가. 온도가 달라. 최소 2도는 떨어졌어. 그럼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? 2도 차이로 얼음이 온다고. 지금 약간 살얼음 끼고 있는 느낌이야. 에이, 아닐걸? 너 노래 부를 때 왕자림 쪽 내가 봤거든. 아, 딱 삐리 오던데. 이거 끝났다. 이거 고백하면 무조건 사귈 각이다. 딱 그랬는데. 근데 모쏠인 네 말은 아무래도 신뢰성이죠. 야, 모쏠이기 전에 나도 사람이다. 아, 그 정도 감수성은 기본 스킬로 들어있어. 너를 안 나빴어. 뭐, 괜찮았는데. 그래서 너네 언제 사귈 거야? 사귀긴 뭘 사겨. 걔 노래 부른 것 때문에 다른 반애들은 벌써 사귀는 걸로 알더라. 너 솔직히 금지영 노래 좋았지? 개소리야. 에이, 얼굴에 다 드러났더만. 네 얼굴로 피아노 쳐줄까? 솔직히 분위기 꽤 좋았는데. 그래,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다 깨먹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 이상한 레크리에이션 강사만 아니었어도. 아, 그 아저씨가 괜히 오버젤 해가지고 자림이 완전 불편해했잖아. 지도 안 먹겠지. 이게 뭐야, 비우신같이. 야, 그건 뭐라도 해야 자림이 내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. 난 그거 괜찮던데. 제대로 매너선 했잖아. 진짜 매너는 처음부터 팔을 근처에 안 두는 거 아님? 야야, 여자들 이런 세심함이 뻑가는 거라고. 봐봐. 이거. 이게 미쳤나, 이씨. 어! 뭔 짓이야? 저렇게 싫은 거였어? 아니야, 저거는 그냥 김병훈이라서 싫은 거야. 싫은 척 하긴. 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은근 공주형한테 잘해주잖아. 난 다 봤지. 뭘 봐? 너 수련회장에서 공주형 밥풀 때 주더라. 뭐? 그거 완전 빼박 시그널 준 거네. 아, 무슨 시그널이야. 그냥 지저분하니까 떼준 거지. 야, 공주형 보고 직접 떼라고 해도 되잖아. 응. 아무튼 왕자림 생각은 뭔지 모르는 거니까 좀 그만하고 상황을 지켜보라고. 그렇겠지? 그래. 난 답답해서 손이 나간 거야. 살았던 거 같은데. 자유의 목소리다. 헐, 그러다 답답하다고 사귀겠다. 따지고 보면 너 공주형한테 딱 잘라서 싫다고 한 적도 없잖아. 오, 진짜 그러네. 왜 그랬을까? 왜 공주형을 잘라내지 못할까? 아니, 그냥 불쌍하니까. 야, 뭐해 공주형? 와, 피아노 잘 친다.
그래프의 X자표에 걸리는 이 수를 보고 우리는 그래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된다. 처음 만났을 때도 비 온 날도 밥풀 떼어준 것도 전부 나의 착각이었다. 자리매에게 난 그저 불쌍한 놈. 공주야! 네. 네. 세 번 불렀는데 정신 안 차리지? 뛰어나가 서 있어. 선생님도 제가 불쌍한 거죠? 엎드려 뻗어서 한 다리 들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서 있으라고만 하시네요. 자,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봄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의 포물선 경로를 다리 포물선 똑바로 안 만들어. 아, 배고파. 가는 길에 떡볶이 쿨. 여름에 짧은 옷 입기 싫으냐. 돈 넣었다. 옷값 아껴서 먹는 거지. 아침근데. 어, 공주형. 안녕. 응? 왜 저래? 뭐가 이상한데? 저럴 애가 아니잖아. 평소 같았음 짜림짜림 이러면서 달려오잖아, 강아지 마냥. 귀찮게 안 해서 좋네. 저건 들은 거네. 뭐? 불쌍하다고 한 거. 맞네, 그거네. 그냥 저렇게 둘 거야? 쟤 삐진 거 같은데? 음악실에서 내가 하는 말 몇 들었냐?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. 들은 거네. 네네, 죄송합니다. 불쌍한 놈이 엿듣기까지 하고. 아니, 탓하는 게 아니고. 그만. 그만 좀 불쌍해 하라고. 지금 뭐 우리 학교애가 올린 듯? 헐, 물어보지도 않고? 미친 거 아니야? 당사자 허락도 없이. 가만히 있을 거야? 내일 당장 그거. 아휴. 아, 누나 여기 남자도 있거든요? 뭔 상관, 니도 더우면 옷통 까잖아. 자꾸 그럴 거면 형이라고 불러드려요? 야,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에 샌드백 한 번이라도 놓쳐. 다음 주가 시합이라는 새끼가. 네, 지옥된 껌이죠. 저 연락세요. 좋은 말 할 때 꺼져라. 꺼지라고. 누군지 찾아내서 지우게 해야지. 다른 반 애들한테 좀 알아볼게. 나도 진이랑 혜은이한테 물어볼게. 고맙다. 공장 맞지? 에? 누구? 너 노래 잘하더라? 유튜브에서 봤어. 에? 저기 나 핸드폰 좀 빌려주라. 왜요? 아, 내 거 잊어버려서 전화 좀 해보게. 잠깐만 빌려줘.
전화 오면 받아. 좋은 아침. 너 내가 불쌍해 보여서 인사해 주는 거지? 뭔 소리야? 됐다. 아주머니, 저 불쌍해서 밥 많이 주시는 거예요? 야, 여기 잘 썼다. 너 내가 불쌍해서 노트 주는 거야? 뭐래? 원래 네 거니까 주는 거잖아. 근데 왜 불쌍하게 쳐다보는데? 아! 그만 좀 해. 노이로지 걸리겠다. 야, 공주. 나 이거 좀 봐야겠다. 헐. 뭐야, 얘네? 남 찍어서 지가 돈 벌고 앉았네. 육반 새끼더라. 왕자림이 방금 따지러 가긴 했는데 니 안 가냐? 내리기도 하잖아, 이거. 나처럼 불쌍한 놈이 무슨 도움이 된다. 와, 이 새끼 이거 완전 막갔네. 왕자림 때문에 무단의 주까지 한 놈 맞아? 내가 뭘 하건 걔한테 난 그저 불쌍한 놈인데, 뭐. 난 불쌍한... 아, 이 새끼 아까부터 왜 불쌍불쌍으로 족같게 해? 야, 내 말이! 와, 쥐 새끼 아니야, 이거? 아, 씨. 내가 불쌍해 보여서 니 애들끼리 가는 거지? 아, 씨발, 질긴 뭘 지워. 내가 찍은 거니까 내 마음이지. 찍힌 사람이 싫다고 하잖아. 투상권도 몰라? 지랄한다. 지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아나. 투상권은 누구한테나 있는 거야. 네가 안 지우면 구글에 신고해서 지우게 하는 수밖에 없어. 야, 유튜브에 올린 걸 왜 구글에 신고래? 유튜브가 구글 거야, 병신아. 아이씨. 야. 뭐? 어쩔 건데? 야, 나랑 얘기해. 네가 안 내리면 신고해서 계정 삭제도 요청할 수 있어. 유튜브 그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. 아, 씨발, 그럼 신고하든가. 아,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존나 지랄하네, 진짜. 씨. 니들이 관종 짓해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? 야, 씨. 그럼 가자. 별개혁? 그래. 네가 동영상 올린 애지? 그거 빨리 내려. 네가 뭔데 남의 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. 야, 진정해. 알았어, 알았다고. 너도 나 불쌍해서 그래? 아, 뭔 소리야. 너무 맛있어. 야, 니들이 관종 지태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? 먹어봐. 응? 먹어봐. 맛있는데. 에? 뭐지? 이 동영상 내렸는데? 진짜? 쫄리긴 했나 보네. 봐봐. 내렸지? 없어. 지금 집에 있어? 어. 왜? 그럼
혹시 공주 집에 가서 저랬나 체크 좀 해줄래? 내가 왜? 네가 제일 가깝게 있어서 그래. 걔 아침부터 연락도 안 되고 요새 걔가 좀 이상했잖아. 잘 있겠지 뭐. 그냥 잠깐 가서 벨 누르면 되는 건데? 싫어. 내가 가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. 정확해. 알았어.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. 더 이상의 동정은 받고 싶지 않아. 응? 도망가고 지랄이야? 왜? 뒤따라와. 불쌍한 놈 냅두지. 다 같은 놈. 그냥 여기서 죽은들이 살게 냅두지. 야, 좀 닥쳐. 너 안 불쌍해. 짜증나니까 울지 마. 너 하나도 안 불쌍하다고. 불쌍해서 사주는 거 아니야. 수련회 때 클렌징폼 받은 거 대신이야. 아, 진짜. 안 불쌍하니까 먹으라고. 먹으면서 들으라고. 그게 뭐냐. 너 불쌍하다고 한 거 그런 뜻 아니야. 기분 나쁘게 들었으면. 네. 아, 됐고. 그럴 생각으로 말한 거 아니니까 잊어버려. 나도 너 골라내게 할 생각으로 노래한 거 아니야. 알아. 잘하더라. 아, 진짜? 뭘? 뭘 잘해? 아, 몰라. 더러워. 난 너만의 불쌍한 공아지. 개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. 신고해야지. 전화로 해야 되는 건가? 아니면 메일로? 근데 신고는 영어로 해야 돼? 글쎄. 그냥 내가 좀 해결해 볼게. 아, 됐어. 일 크게 만들기 싫어. 그리고 넌 선수가 싸우면 안 되지. 어둠이 짙어지는 이 차림이는 겉은 차갑지만 속은 다정한 츤데레. 실은 날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. 뭔 개소리야. 주영아, 그 여자 누구야? 지들이 무슨 상관. 우린 없어도 자림민 있지? 아니, 별 상관없는데. 자림? 할 말이 뭐예요? 대박, 별 싸가지였네. 이번 주 토요일이 로즈데이인데 공주영 같은 애가 로즈데이를 그냥 넘길 리는 없어. 이거 받아줘. 우리 사귀자. 속으로 얘기해. 아, 나는 나를 맞아 나와준 네가 고마워.